제가 20년 전 교회를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비전 혹은 철학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 세상으로 내보내고 또 그들을 통해서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것. 감을 잡을 수 있죠? 다시 한번 표현할까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서 세상으로 내보내고 그들을 통해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서 뭘로 만들어요?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의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전국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야 한다. 이것이 저 마음속에 있는 꿈이요 또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난 20년 동안 제자훈련이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 외길을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이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주일마다 예배 시간이면 주기도문송을 우리 같이 불렀어요.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면서 우리 그 찬송 20년 동안 불러왔죠. 요즘에는 2부 예배 때만 부르고 다른 예배 순서에는 주기도문송이 안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사랑의 교회는 계속 주기도문송이 우리의 비전이요 우리의 꿈으로서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제자 만드는 사역은 뭐 지난 20년 동안 계속된 것만이 아니고 지금도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세대까지 변함없이 이 사역을 계속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이 우리 교회에 명령하신 사역의 본질,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늘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제자훈련 받았으니까 제자다. 나는 아직 제자훈련 못 받았고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으니 나는 뭐 죽을 때까지 제자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요? 내가 네게 분부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래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되고 세례 주어서 교인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가르쳐서 지킬 때까지 교육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만 거쳤다고 제자냐? 아니에요.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았으니 제자가 아니다. 그 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받아서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 와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세례도 받았고 또 앞으로는 받으려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설교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계속 교육을 받습니다. 다락방에서 또는 주일학교에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삽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나는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외가 없어요.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거쳤든지 안 거쳤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에 나온 이상 나는 예수의 제자예요. 그러면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뭐냐? 그것은 논산훈련소의 6주 특별훈련과 같아요. 군인 될 사람이 6주간 훈련받았다고 해서 군인이 특별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군인으로서의 기본 모든 자격을 갖추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예수의 제자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지만은 제자훈련 과정을 2년 마치게 하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집중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죠. 받을 수 없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나는 제자 아니다 하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한 30명 가까이 제자 훈련을 시키고 또 저 자신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뭐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연히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이제 목회 비전을 가지고 노력을 하니까 제자가 뭐냐?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 점점 이제 무엇이 제자인가, 어떤 사람이 제자일 수 있는가, 뭐 이것을 알게 되고 나니까 마음에 참 이 서로 투합되지 아니하는 이상한 상반된 감정이 자주 일어나요.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긴장이에요. 거부감이에요. 할 수 있으면 제자라는 말 안 했으면 좋겠다. 너무 무섭다. 나도 제자가 못 되는 주제에 남 보고 제자되라 이것만큼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 정말 이것은 힘들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말 안 하고 싶어하고 가급적이면 내가 거기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는 감정이 있어요. 또 반면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느냐 하면 긍지라고 할까요? 또 더 나아가서는 황홀감이라고 할까요? 야,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실까?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야. 남이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는 예수님과 비슷하게 닮아가는 사람이야. 야, 이거 대단히 굉장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 스스로 어떤 황홀감을 느끼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뭐 거부감을 느끼든지 황홀감을 느끼든지 간에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 뭐 요즘에 많이 읽히니까 잘 아시겠죠. 아주 탁월한 교수여, 또 아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한 생을 헌신하다가 가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시중에 가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름이 있는 책은 다 사보셔도 후회 안 할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아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행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커다란 도전은, 잘 들으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커다란 도전이 하나 있는데 이 도전은 뭐냐?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같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살아있는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말이죠. 굉장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이 말은 전혀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의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시종일관 직접 간접으로 교훈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마태마감, 누가 요한복음을 보아도 그렇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모든 서신서를 보아도 그렇고 심지어 구약으로 올라가서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예수 제자 되는 거, 예수와 닮은 사람 되는 거, 예수처럼 사는 사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요.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의 제자 되는 문제를 말하고 있는가를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로마서 이하에 있는 서신서를 보니까 제자되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너무 그 문제를 가지고 강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잘못다는 거예요. 서신서에 넘어가면 표현만 달라진 것이지 진리가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자가 되라는 말씀이 서신서에는 다르게 표현된다는 것 뿐이지 그 내용은 똑같이 흐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제자라는 말 대신에 완전한 자, 온전한 자라는 독특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어디 읽었죠? 벌써 닥터 푸셨어요? 아니죠. 자, 펴세요. 예, 우리 별관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제가 비디오로 여러분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펴세요. 펴서 4장. 우선 먼저 말이죠.
완전한 자, 온전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 곳을 잘 주목해 보세요. 12절 보면 이는 성도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온전케 하며 하는 말 나오죠. 그 다음에 13절 가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 뭡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해서 온전하다, 온전하다 하는 말이 나오죠. 이 온전케 한다,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용어는 원래 의학적인 말입니다. 뼈가 굴절이 되면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가지고 그 뼈를 제자리에 갖다가 맞추지 않습니까? 제자리에 뼈를 맞추는 것을 일컬어서 이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하는 소위 온전하다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뼈가 완전히 제자리에 맞추어지면 모든 것이 온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 의역이 되어가지고 적절히 준비된 혹은 온전한 이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13절에 나오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할 때 이 온전하는 말이 또 틀려요. 헬라어 용어가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말로 바뀌는데 이 말 역시 완전한 성숙한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온전케 된다는 말이나 뒤에 나오는 온전한 사람이나 똑같은 의미라고 보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에는 똑같은 말로 번역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 넘어가면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말이 또 나오는데 거기에는 또 헬라어가 또 틀려요. 알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도 거기에 나오고 엑셀티스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도 거기에 나옵니다. 이것도 무슨 뜻이냐? 완전한 혹은 충분히 갖추어진 성숙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네 가지 단어 헬라어는 다 틀려요. 예? 카타르티스모스나 텔레이오스나 알티오스나 엑셀티스메노스나 다 네 말이 네 말이 네 가지 말이 다 틀리는데 이 말이 말은 틀렸지 의미는 대동소이해가지고 얼마나 다르냐 하는 것을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할 때 온전한 완전한 이 말로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네 가지 다. 그런데 우리말로도요 완전한 거하고 온전한 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설명을 하면 뭐라고 갖다 붙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받는 인상으로 봐서는 완전한 것이나 온전한 것이나 다른 것이 없어요. 이만큼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 12절 13절에 사용하는 온전하다는 말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하고 동일하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과제로 나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역시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제일 빠르죠. 13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러 오신 성도님 가운데서 지금 급한 환자가 있는데 산부인과 의사 계시면 지금 좀 송진희 성도가 지금 위급하다고 한 의사를 좀 불러달라고. 예, 송진희 성도 계십니까? 산부인과 의사 되시는 분 좀 나가서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아마 어려워졌나 봐요. 네, 어디 계시든지 좀 나가주시고 만약에 송진희 성도가 안 계시면 산부인과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 조금 나가서 도와주시고 설교 테이프는 나중에 무료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네. 바울이 이야기한 온전한 완전한 하는 말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하는 말하고 같으냐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13절을 가지고 제가 설명하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첫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모든 지식이 신앙과 일치하는 경지로 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일치할 수 있는 경지에 가야 돼요. 아는 것 다르고 믿는 것 다르면 안 된다 그 말이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고 있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또 성령의 거룩한 지식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받고 그 다음에 알고 나면 그게 나의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여러분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미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추구해야 될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 보고 계시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게 뭐냐 도대체? 어렵다? 무슨 소리냐 그게? 표현을 놓고 보면은 그것은 내하고는 거리가 아무 관계가 없는 말 같은데 내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 온전한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뒤따라 나오는 말이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뭐요? 온전한 사람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미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냐? 이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은 성인의 이 다 큰 성인의 신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30대 초반쯤 되면 남자나 여자나 다 컸지 않아요? 이미 성장이 뭐 맥시멈으로 최대한도로 성장이 된 사람이죠. 그러므로 체구를 보나 뭐 모든 면을 보나 갖추어진 하나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일컬어서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입니다. 장성한 분량은 다 큰 남자의 체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 큰 남자의 체구인데 누구의 다 큰 남자의 체구요?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다 큰 남자의 체구란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예수가 다 큰 남자. 비유입니다. 비유. 그리고 이 다 큰 예수님의 이 신장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일컬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뭡니까? 예수처럼 크고 예수처럼 거룩하고 예수처럼 아름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처럼 그 인격이 변화되고 예수처럼 그 삶이 거룩해지는 거, 헌신적인 삶이 되는 거, 이것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뭐예요? 온전한 사람이 뭐냐? 예수처럼 되고 예수처럼 사는 한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작은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추구해야 될 최후의 표대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표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죠. 그러면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뭐요? 우리가 예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하고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이 방금 제가 인용한 나우엔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하고 아주 강경한 표현을 한 것은 지나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가지고 하나님하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만큼 우리가 온전한 사람 되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처럼 큰 사람이 되는 것,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어린애가 말이죠. 한 다섯, 여섯 살쯤 되면 아빠가 우상 아닙니까? 그 아빠 보면은 키도 크고 뭐 그 애 눈에는 아빠가 가득 차지 않아요? 그러면 가끔 이런 소리 합니다. 아빠, 나 언제 아빠처럼 크지? 항상 아빠처럼 크고 아빠처럼 멋진 남자가 되는 게 어린애의 꿈이요. 우리는 항상 예수 믿으면서 나는 언제 예수님처럼 될까? 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돼요? 이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구원이니까.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하여 교역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11절 보세요. 그가 누굽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사도라는 직분을 가진 교역자 주셨고 지금은 안 계시죠? 선지자라는 직분을 가진 자를 주셔서 지금 없어요. 혹은 복음 전하는 자를 주셔서 지금 있어요. 선교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예, 복음을 위해 한 생을 사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죠. 그 다음에 혹은 무엇을 주셨어요?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고 그랬죠. 목사와 교사 이것은 두 사람이 아니에요. 1인 2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면서 교사요. 다른 말로 바꾸면 가르치는 목사요. 가르치는 목자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육자라 말이요. 왜 가르치는 목사를 교회에 주셨느냐? 가르쳐 지키게 해야 예수의 제자가 되니까.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교육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일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보세요. 12절 뭐라고 그랬어요? 왜 이런 목사와 목사이면서 교사인 교육자를 주셨느냐? 이는 그 이유는 첫째 뭐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셨다. 성도 바로 가르쳐서 예수의 제자 온전한 사람 만들라고 교육자 주셨단 말이요. 그리고 데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가서 보면 하나님이 왜 성경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육자 주신 목적도 성경을 주신 목적도 똑같아요. 교육자 주신 목적, 사람을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예수의 제자 만들기 위해서요. 성경을 주신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 예수의 제자 만들기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자가 성경을 들고 열심히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이 사실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뭐 온전하다, 막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가 되어야 된다,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면 종말론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그 정도는 알아들으셔야 돼요. 종이냐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 종말론적인 종말론적이다. 성경에서 종말론적이다 하면 무슨 뜻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니면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때 일어날 일을 놓고 말하면 항상 종말론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 온전한 사람 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에 뭐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전한 정말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보면 얼마나 그 예수님이 영광스럽겠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종말론적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하고 내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성경 반을 부정하는 그는 이단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 때 그는 천국에 들어가면 될 일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제자 되라는 말이죠.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이 구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할 때 내 말이 구하는 것이 뭐 천당 들어가서 될 일이 아니오.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교회 하나님이 왜 가르치는 목사를 주셨느냐? 그 이유는 모든 성도를 온전한 자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온전한 자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 목사를 주셨다. 온전한 자가 뭐냐?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일어날 일이지 천국 들어가서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 자신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담스럽기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감히 세상에서 자기를 예수처럼 완전하다고 내세울 수 있습니까? 네, 누가 그래요? 누가 예수처럼 완전한 생활을 살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옥 목사를 보고 야 예수님 같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왜 웃어요? 사실적인 반응이죠. 솔직한 반응이죠. 예수님 같지는 않아요. 조금 뭔가 좋아 보이긴 한데 저 사람을 놓고 예수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뭐 예수라는 말 붙이기가 힘드니까 작은 예수다. 뭐 작은 예수가 아니라 꼬마 예수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사실 참 이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은 가급적이면 입에 안 담으려고 하죠. 이거 우리 심정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처럼 완전한 자기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를 수 없는 정상인 줄 알면서도 계속 뒤에서 채찍질을 하면서 올라가라고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가출하고 싶어요. 자꾸 그러면 가출해요, 하나님. 가출했다가 죽을 때 돌아올게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 우리 심리적으로 그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부담스러우니까. 뻔히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자꾸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완전한 자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하는 말이 참 어떤 때 시험이 되지요. 여러분이 들으면서도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 9월 달에 켈빈 신학교에 가서 이틀 동안 특강을 했습니다. 켈빈 신학교 하면 제가 23년 전에 다녔던 미국에 있는 좋은 신학교입니다. 미국을 그렇게 뻔질나게 드나들면서도 그 학교를 가본 일이 없어요. 23년 동안 뭐 갈 일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저에게 특별 요청을 했습니다. 와서 특강을 이틀 해달라고요. 참 졸업생으로서는 영광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겠다고 1년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갔어요. 오전 오후 해서 이틀 네 번 특강을 하는데 뭐 교수님들도 좀 들어와서 들으시고 학생들도 들어와 듣는데 뭐 다 들어온 건 아니고요. 그러나 뭐 아무튼 그저 학생이고 교수고 와서 진지하게 듣는 시간이 되었는데 자연히 그들이 저에게 요청한 것은 제자 훈련, 목회 철학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는 것이니까 제가 이제 제자를 만드는 목회가 왜 중요한가를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마다 질문을 하게 돼 있는데 제가 질문을 못하게 했어요. 다 듣고 나서 마지막 시간 끝에 질문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할 테니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다 듣지도 않고 중간에 자꾸 질문을 쏟으면 영 머리가 아프니까요. 그래서 다 듣고 질문하라고. 그래가 마지막 시간까지 질문을 받지 않다가 그 시간에 이제 시간을 좀 남기고 마무리를 하면서 누구든지 이제 지금까지 들은 강의 내용 가운데서 질문하고 싶은 분 질문하라고 그랬어요. 뭐 몇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뭐 큰 질문, 뭐 대단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대답을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됐구나 하는데 어떤 날카롭게 생긴 여학생이 하나 탁 손을 들고 일어나요. 예, 미국 여자들 날카롭게 생긴 여자들은 참 무서워요. 제가 긴장을 좀 했어요. 무슨 질문이 나올까. 그 여학생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완전한 자가 된다는 말로 해석을 하셨는데 목사님은 완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완전하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세요? 이건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허를 찔렸다고도 말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질문이죠. 저보다도 옆에 통역하던 고성산 목사님 더 긴장을 해버렸어요. 이 대답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이 켈빈 신학교 학생들의 기질을 제가 아니까 막 파고들고 비틀고 막 비판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아주 까다롭게 구는 그런 기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제가 그 대답을 하면서 완전하다는 말은 텔레이오스고 뭐 어쩌고 하면서 헬라어를 갖다 들이대고 뭐 이것은 이런 식이다 하고 대답을 하면요. 학생들은 잘됐다 하고는 물고 들고 자꾸 물고 들 수 있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야 이거 어떻게 한마디로 대답하고 끝날 수 있을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그 순간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도 완전하다는 말 안 좋아한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그 말을 붙일 만한 대상이 아무도 없다. 만약 자기를 놓고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정신 착란증을 일으킨 사람이든지 뭐가 잘못된 사람 아닐까. 나도 이 말 싫어한다. 그래서 가끔 성경을 읽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이렇게 한다. 하나님 도대체 왜 감당도 못하는 말을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세요. 말씀 좀 절제하세요. 네, 우리에게 좀 해당되는 말씀을 좀 하세요. 완전하다는 말이 뭐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나도 이렇게 불평한다. 이렇게 불평하다가 한 번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 아, 이것은 불평할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냐. 나의 아버지인데 아버지라면 자식을 향해서 최상의 소원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자식을 향해서 최상의 소원을 갖고 계시는데 그 최상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표현할 때 작은 예수 아니면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자기의 맏아들 예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신다.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아버지가 바란 그 무엇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완전한 자라는 말이 나에게 크게 거부감이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어허 거기 있는 학생 교수들이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 키우는 부모치고 자식을 향해서 꿈을 안 가진 부모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자식이 코가 삐뚤어지고 귀가 하나 작아도 가만히 보면서 야 이놈의 자식 커서 참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친구처럼 자기가 고시한 대번 떨어져 놓으니까 아들만 보고 날마다 너는 고시 합격돼서 법관이 돼야 된다. 날마다 그것만 꿈을 가지고 자식을 키우는 걸 내가 봤는데 그게 아버지의 심정이란 말이오. 누가 아버지 보고 이놈 자식 너 빌어먹을 놈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저를 보고 제일 많이 욕한 것이 빌어먹을 놈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굉장히 서러웠지만은 나중에 좀 제가 철이 들고 나서 그 말 속에 아버지의 심정 소원이 들어있는 걸 알았어요.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너무 어렵게 사는데 그 당시에 거지처럼 돌아다니면서 빌어먹는 사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볼 때마다 너는 가난한 농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너 뵐 수가 없지.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바란다. 빌어는 먹지 마라. 뼈가 부질러지도록 일을 해도 네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 남에게 손 내밀고 빌어먹지 말라. 이게 아버지의 소원이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책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농사꾼 아들이 책 쳐다본다고 무슨 하늘에서 별일이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너 잘못하다면 빌어먹는다 그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빌어먹을 놈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심정이라고.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아버지는 아들을 놓고 제일 좋은 꿈을 갖고 있어요. 아들이 부담을 느끼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아버지니까 내가 갖는 소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2등 인간, 3등 인간 되라고 하지 않겠죠. 최상의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말이 온전한 자가 되라, 예수의 제자가 되라 하는 말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참 감격해야죠. 감격해야죠. 그렇다고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이 뭐 하나도 흠이 잡히지 않는 완벽한 인간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면 그 사람은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또 작은 예수라고 불러도 지장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아 저분이 예수님과 예수님처럼 보인다. 아 저분이 바로 예수님인지 모르겠다. 야 예수처럼 살고 있는구나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랑의 교회 안에도 너무 많아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예를 들고 싶지 않아요. 뭐 1세기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는 위대한 사람 이야기를 해봐야 그것은 내하고 항상 거리가 먼 이야기로 들려요. 우리 중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닮은 사람 제가 예를 들면 참 많아요. 어떤 부인이세요. 그렇게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 참 예수 잘 믿기를 원했지만 어느 날 남편이 여자 하나 얻어가지고 딴살림 차리고 애 낳고 해서 나주 들통이 났어요. 남편이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미워하지 않아요. 저는 남편 사랑해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제 마음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어요. 야 제가 그걸 보고 야 여기 작은 예수가 앉아있구나. 꼭 예수님처럼 말하구나. 예수님처럼 행동하는구나. 바로 예수 아니요? 또 어떤 집사님은 다락방에서 참 순장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죠. 순장을 공적인 석상에서 비판하고 까고 뭔가 자꾸 거북하게 만들고 그러면 그건 뭐 보기 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2년 그 자매를 싸고 가슴에 품고 그 아픔을 사귀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자매에 대해서 목사에게 불평을 한다든지 하지를 않아요. 마음에 담아놓고 계속 기도해요. 제가 그 순장을 보면서 야 작은 예수님 같다.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 같다. 제가 느끼죠. 또 어떤 장로님은 나이를 계산한다면 60이 다 가까워오는데 갑자기 금년 말로 장로일 그만두고 저 중앙아시아에 있는 회교 나라에 가서 몇 년 동안 선교하다가 오겠습니다. 목사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부부가 운운해서 다 정리하고 그 고생스러운 회교 나라에 가서 선교하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 마당에 말이죠.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서 좀 참 보람되게 살고 싶다는 거죠. 제가 그 장로님 보면서 야, 작은 예수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죠. 우리 교회 안에는 소문내지 않고 자기 쓸 것을 조금씩 절약해가지고 마련한 돈을 들고 시장에 가서 뭔가를 사서 추운 겨울날 그걸 들고 저 소년소녀 가장을 찾고 아니면 달동네 가서 가난한 사람을 위로해주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거 뭐 외고 다녀야 되나요? 살짝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어디 따로 있나요? 그런 사람이 예수지요. 촌지를 가지고 오면 부드럽게 거절하는 교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반에서 결손 가정에서 자라면서 아주 문제아가 된 아이, 그 애를 그 이전의 교사들은 다 따돌리든지 아니면 그냥 포악하게 다루어서 애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이 교사는 그 아이를 품고 기도해주고 그 아이의 위상을 세워주고 학생들과 서로 교제하도록 끌어주고 하니까 그 아이도 변화되고 그 반 분위기도 싹 변화돼가지고 애들이 집에 가서 우리 선생님 이런 선생님이세요. 요즘 우리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고 부모들이 뭐 아이들 말을 듣고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교사가 어느 교회 교사냐 물었더니 사랑의 교회 교사더라. 그래가지고 옥목사한테 전화가 다 오고 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온전한 자가 뭐 따로 있나요? 이런 사람이 예수처럼 사는 사람 아니요? 온전한 사람 아니냐고 말이요. 어제 저는 결혼을 주려 했는데 그 신랑 신부는 별난 친구들이야. 우리 청년부에 다니면서 교제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 느닷없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결혼식에 부르는 찬송 좀 바꾸어 주세요. 이 건방진 자식 봐라. 목사가 부르는 대로 하면 되지 뭘 제가 와서 찬송가 바꾸라 하면 어쩌라. 무섭잖아요. 그래 무슨 찬송으로 바꾸어 줄까. 아니 목사님 찬송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제가 부르는 찬송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들이 들고 온 찬송가 가사는 이런 거요.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여러분 결혼하는 마당에 이렇게 부담스러운 찬송을 왜 불러달라고 합니까? 예?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게 뭐 어린애 자장가인가? 얼마나 힘든 거요.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게 해달라. 그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젊은이 딱 찾아와가 그걸 요구하는 거요. 신랑 아버지는 변호사요. 그리고 신랑도 이제는 고시 합격을 했으니까 이제 법관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요. 신부 아버지는 대사요. 그래서 저는 세계적 곳곳을 다니면서 자랐기 때문에 뭐 의학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갖추어진 자매예요. 둘 다 내놓으면 어디 가도 빠질 것이 없는 젊은이들인데 와가지고 뭐 반납주를 위해서 뭔가 마음을 드리고 이 세상에 햇빛 되게 해달라고 이 찬송 좀 불러달라니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젊은이들을 주례하면서 생각을 이랬어요. 야, 작은 예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서 있구나. 하나는 남자 예수고 하나는 여자 예수고. 하? 야, 정말 얼마나 대단해요. 네? 우리 하나님이 이런 사람 되기를 우리에게 소원하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중요한 거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심정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소원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는 강렬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는 대로 살다가 교회 그냥 드나들다가 죽으면 뭐 예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되겠지. 여러분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은 진짜 되겠지도 나중에는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부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마음에 꼭 명심하세요. 첫째는 날마다 생활하면서 나는 예수의 제자다. 나는 완전한 자다.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할 때나 말을 할 때 항상 혼자서라도 고백을 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 나는 완전한 자가 되어야 돼. 오늘도 그렇게 살아야 돼.
하고 고백을 하세요. 첫째는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선 순종하기 쉬운 것부터 실천하세요. 작은 것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순종을 하세요. 실천을 하세요. 쉬운 것도 실천하라고 어떻게 어려운 일을 실천합니까? 세 번째로 말씀을 지킬 때까지 배우세요. 여러분 안다고 하면서 순종이 안 됩니까?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요. 배웠다고 하면서 순종 안 하고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지 않습니까? 그 지식은 부도수표요. 그러므로 또 배워야 돼요. 또 배워야 돼요. 지킬 때까지 배워야 돼요. 순종할 때까지 배우는 지식이 지식이요. 참 지식이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100번 배워도 내가 배웠다고 말하지 마세요.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으면 내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완전한 단계까지 올라가고 싶어서 무언가 작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정성을 다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배운 사람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노력도 없이 나는 안다, 나는 배웠다, 나는 무슨 프로그램 다 마쳤다. 그 사람 아직도 안 배운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무식한 사람이요. 그러므로 내가 순종하는 순간까지 배워야 합니다. 아멘. 배우세요. 세 가지. 매일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고백하세요. 두 번째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부터 순종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더 열심히 배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 하나하나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하나가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예수님 보시고 기뻐하시던 그 말씀하실 거예요. 보라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